어, 뭐야 이게? 와 이게 뭐야? 뭐야 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이게 나왔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큰고래입니다. 울산 큰고래 GTA5 모드 탐방! 간만에 여러분께 아주 신박한 모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드는 바로 슈퍼빅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 모드입니다. 원래 탱크 크기는 일반 차량 한 두 개 정도의 크기인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모드로 소환한 탱크의 크기는 집체 빌딩만한 정말 상상초월 말도 안 되는 탱크입니다. 자, 이 탱크 제가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하죠. 라이노 탱크 소환. 우와. 뭐야 이거 왜 이래? 크다. 왜 알아서 움직여? 와, 제어가 힘듭니다 그거. 네, 아 제어가 많이 힘드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트레버 필립스 공항인데 트레버 필립스 공항에 있는 저 건물, 저 경락고가 얘보다 작아요. 와. 네, 그리고 지금 이 활주로를 거의 다 덮습니다 얘가. 자, 내려서 한번 직접 크기를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이 얼마나 큰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와, 저기서 내려, 저기서. 뭐야? 와, 이거 탱크 궤도네. 와, 궤도 바퀴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높고요. 하나 궤도 이 바퀴 하나의 크기가 됐습니다. 가보죠. 오 씨. 와. 오와. 와. 와, 저거 뜬다. 혹시 저거 포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포신 위에? 네. 포신 위에 올라올까? 또 들라 이거 들라야 할 마?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와. 이거 사람이 피규어만 한데? 포신 거의 구멍이 거의 사람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크기가? 여기서 F6 끄면은 오! 야 이게 돼요 이게? 와, 대박. 야 이거 진짜 네. 실제 탱크 위에다가 네. 장난감 병정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네, 캐릭터는 사람입니다. 이 탱크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큰 탱크일 뿐이죠. 자,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냥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물리 엔진까지 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의 건물을 그냥 걸어다니는 건물을 하나 지금 소환시킨 것 같은 느낌이죠. 어 뭐야? 아니 여기서 사카다를 와. 아, 엄청 넓습니다. 진짜 엄청 높고 넓습니다. 대박. 아, 이것도 물리 엔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 네. 자, 그럼 여기서 직접 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Y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못타요. 아 못하네. 그냥은 못하네. 한번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원래 타는 부분에서 한번 Y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타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 있으면 안되나? 아씨 아! 바퀴에서 내렸으니까 바퀴에서 타야된다. 네, 일리 있는데? 한번 바퀴는 또 이게 물리 엔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자, 한번 올라가 보죠. 아, 진짜 웃긴다, 여기. 탱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풀고 서고 여기서 Y 버튼을 아, 여긴 아니네요. 저 바퀴 하나 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타면은 타실 겁니다. 자, 방금 여기서 내렸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래? 어디 뭐가 걸리나? 불안 증세. 안 떨어져. 아, 떨어지네. 아, 바로 이 바퀴입니다. 이 바퀴. 네, 이쪽 바퀴에서 내렸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죠. 여기서 착안착하고 딱 Y 버튼을 아, 안 타지나? 아, 이거 그냥 못하네. 약간 타는 신용이 있으면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방금 타는 신용으로 하게 했는데 뭔가 좀 애매했어. 자, 이 큰 탱크, 이 빌딩만한 탱크를 제가 직접 타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탔는데 아, 뭐가 자꾸 걸리네. 너무 커서. 약간 자잘자잘한 게 없는 지형으로 가야 돼요, 저게. 아, 이게 자잘자잘한 게 너무 많아 갖고 그러나? 네,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말렙 나무가 많죠. 아, 혹시 나무. 자, 조금씩 이동합니다. 와, 이거 교도소만 한데 이거? 교도소 약간 1.5배? 아, 좀만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빡친다. 약간 뛰어야겠다. 와,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느려? 올라갈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노클립 모드 왜 이렇게 느려? 스페이스 바도 아, 슈퍼스 더래. 오케이. 자, 교도소 침공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침공인데. 교도소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부비면 교도소 안에 있는 간수들 너 다 죽네요 그냥. 아, 지금 공격 받고 있는데 뭐 간지럽죠? 와, 공격 받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계속 화면에 빨간색 뭐 뜨는 거 보니까 공격 받는 거 같은데. 아, 받는 거구나. 간지럽죠? 네, 교도소도 먹었고.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왜 이렇게 장리? 풍차 한번 먹어보죠. 풍차 위에 한번 딱 떨어져봐야겠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나? 갑니다, 내려갑니다. 핫. 아, 겹치네. 우와, 풍차가 이렇게 작았나? 아, 풍차 거의 뭐 이쑤시개? 바람개비. 진짜 바람개비 수준. 바람개비. 아, 이거면은 기차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차 가능할 것 같아요. 기차 막으러 가보죠. 아요. 근데 기차가 오는 걸 모르겠다. 기차가 소리 들리는데요? 약간 새로운. 기차 밑에 있다. 기차 밑에 있다. 오, 기차 밑에 있는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와, 저거는 기차. 저 지렁이니? 진짜 지렁이야 저거 진짜. 지렁. 자, 이걸로 한 빌딩 직접 비교해 보죠. 과연 정말 빌딩 만한지. 도심으로 가서 아, 이거 왜래? 오. 자, 지금 도심으로 가서 빌딩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로스산토스 상공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탱크가 워낙 커서 상당히 위로 올라간 것 같죠? 하지만 별로 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직접 여기 내려보겠습니다. 아, 메이지 빌딩 옥상에다가 한번 내려볼까? 메이지 빌딩이요? 메이지 빌딩 옥상에다 내려서 떨어져 보겠습니다. 자, 침투! 침투! 우와! 와, 이거 세로 높이 거의 메이지 빌딩이랑 거의 비슷한데 거의 반이네, 메이지 빌딩에. 와. 자, 이 빌딩들 사이사이에 꼈어! 이게 포를 쏘긴 하는데 포가 안 나오네요. 포가 너무 작아서 안 나와요. 네, 포가 너무 작아갖고 이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포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자, 메이지 빌딩 옥상에다가 아주 딱 정확하게 꼽아갖고 세워야겠다. 와, 메이지 은행 경기장 어때요? 아, 거기 옥상. 네, 거기가 크게 바닥 같은데. 좋아요. 지금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딱 맞는데? 오오오. 자, 가보죠. 딱 정중앙. 됐다. 갑니다. 간다. 잣!
첫 안착! 안착! 아 과연 안착했어 안착했어. 오. 아 떨어진다. 아. 보네 여기서. 이거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못 당기겠지? 모든 차를 다 터뜨려 버리겠지? 한 4차선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8차선 돼야지. 8차선 적어도. 와 이게 너무 커갖고 주변에 이게 뭐야 이게 가는 거야? 은행 경기장으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딱 맞는데 크기가? 와 어 딱 맞네 메이지 은행 경기장이랑. 와 대박. 와 딱 맞네. 와 그러니까 탱크 크기가 요만한 거죠. 네. 저건 몇 배야 저건. 대박 크다. 아, 미니어처 보는 것 같아 빌딩들. 아니 이거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자꾸 뭐가 걸려서. 바다로 들어가 보시는 것 같아요. 바다? 네. 얘를 바다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나? 침수는 되지 않나요? 와 뭐야? 와. 아 설마 바다의 높이보다 얘가 더 높아서 그러나? 어 아니 들어가는데? 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이거. 아 미쳤다. 거의 뭐 대왕 문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와 대왕 문어. 생긴 것도 문어네 진짜. 자 점점 들어가는데. 예. 어 멈췄다. 죽었다. 어. 얘 타고 군사기지 들어가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군사기지에도 이 탱크가 있지 않나요? 탱크가 있지. 라이어 탱크. 그럼 어떻게 될라서 어떻게 됐을라나? 걔네들은 아 그렇네. 군사기지 안에 있는 탱크들도 커져 있나? 헐. 원래 꽤 커지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와우. 설마. 네? 자. 다른 지역 왔다 가야 되나요? 탱크가 있나? 어? 탱크 안 나오는데? 다른 데 갔다 와보시는 거죠? 아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이걸로 그냥 군사기지 탈출 시도해야겠다.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냥 넘어가거든요. 자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타령이요. 아 타령 개쉬워. 와 타령 성공. 어이, 무슨... 다시 돌아가면 과연 탱크 원래 군사기지에 있던 탱크들도 커지는지. 애초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아예 안 나오는 것 같다. 너무 커서 지들끼리 겹치는 거 아닐까? 한번 내가 이 탱크 내려봐야겠다. 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탱크들도 커지면 거의 뭐 진격의 거인? 진격의 탱크? 거의 뭐. 자 차를 타고 좀 돌아댕겨보죠. 깜깜 무소식인 거 보니까. 별도 떴고 방금 저한테 총질도 했거든요? 분명 군인은 있습니다. 아 군인 저기 있네. 야 탱크 불러. 아, 탱크! 탱크 불러! 탱크를 안 부르네 애들이. 자 인간 볼링 좋았고. 와 대박이다 대박. 아 인간 볼링. 탱크가 안 뜬다. 자 그러면 이 메가 자이언트 갓 탱크 VS 저번에 선보여드렸던 그 로봇,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있던 그 로봇을 한번 싸움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1대1로 맞짱 뜨면 누가 이길지. 어딜 만지는 거야?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 자이언트 탱크랑 자이언트 로봇 1대1로 붙이려. 잠깐만. 와 뭐야? 예? 야 얘 뚫고 들어갔어. 와 지하 얘도 와 대박. 와 대박이다. 아무튼 자이언트 로봇이랑 자이언트 탱크랑 1대1로 붙이려는데 네 아 이게 로봇이 탱크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로봇도 저런 괴 생명체가 되어버려. 아 괴 생명이 아니라 개 조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네, 지금까지 울산 큰고래였고요. 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헬기 저기 헬기 진짜 조그맣다 진짜. 쟤 지금 갈피를 못 찾는데. 와 대박이다. 사진 찍어놔야지 셀카로. 이건 남겨야 돼. 대박이다. 정면 사진 짜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지금 왼쪽에 있는 헬기도 다들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